가운데 일단 놔주시고요. 저 죄송스러운 심정이죠. 길 사주세요. 길 좀 비워주세요. 기자분들 여기 길 좀 사주세요.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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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좀 더 올리세요. 수평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가야 되니까 볼게요. 이농민의 장례식 연결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엄수됩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뭔지 모르겠는데 검찰의 조사에서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는 고 백남 이농민에 대한 사과, 성과 퇴출제 때문에 노동계약 때문에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 쌀값 폭락과 농업 말살 정책에 의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사과,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국민들에게 나를 좀 더 봐달라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백남기 농민의 연결식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민중 총궐기로 가는 길목에서 어르신께서 쓰러져 가신 것처럼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생명평화의 꿈, 그 백남기 농민 노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백남기 어르신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들,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렇게 고인의 영정과 어르신께서 계신 우리 운구 차량과 상여를 앞에 모시고 어르신이 가시는 그 길이 경찰의 폭력과 억압의 길이었을지 몰라도 오늘은 이렇게 꽃길처럼 어르신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백남기 선배님, 돌아가신 지 40여일이 지났어야 오늘 보내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 일당의 군사 쿠데타와 피의 오열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민주화 운동가이셨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부의 개방농장과 농촌 포기 정책에 맞서 싸운 농민운동가이며 우리 밀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생명과 평화의 일꾼이셨습니다. 참으로 선배님의 삶은 이 땅 고난의 역사를 짊어진 채 고통받으며 투쟁하는 민중의 고귀하고 값진 삶이었습니다. 실로 흉악무도한 저들은 선배님을 살인물대포로 쓰러뜨린 뒤 제대로 된 수사도 단 한마디의 진정성 있는 사죄도 또 책임자 처벌도 일체 거부한 채 오히려 선배님께서 돌아가시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병산이 제3의 외력 운운하며 시신을 탈취해 사인조작용 부검을 강행하려던 저 검수맛도 못한 살인정권은 이제 천벌을 받고 분노한 국민들의 총궐기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일 동안 매일매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주무시며 전국에서 보내주신 컵라면과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우시면서도 그 무도한 경찰에 맞서서 백남기 어르신을 지켜주셨던 그 마음이라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들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야삼당 원내대표가 직접 이름을 쓴 합의서에 백남기 선생님 특검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 농업 말살 정책을 제대로 바꿔내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야당도 지켜볼 것입니다. 그 약속 지켜주고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박근혜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정말 제대로 싸울 것인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